베트남 하노이의 한 피자 가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의 코로나 버거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피자 가게는 사람들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 먹으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에서 코로나 버거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가게의 주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모양의 햄버거를 먹은 뒤에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다며 인류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. 코로나19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장난스러운 메뉴 출시가 자칫 비난을 받을 법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자는 메시지 덕에 현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.